4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나 몰카, 별 생각 없이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게 관련 업자들한테는 돈이 됩니다. 돈이 되니까 이런 음란물을 올리고 웹하드 업체들은 이런 음란물 업로드를 방치하고 때로는 조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정부가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을 하고 관련 범죄 수익은 전부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는데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웹하드 업계의 황제라는 양진호 회장 소유 웹하드를 통해 지난 5년간 유포된 음란물은 경찰이 확인한 것만 5만 2천 건이 넘습니다. 이를 통해 양진호 회장이 벌어들인 수익은 70억 원에 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해보는 음란물이 양진호 회장 같은 웹하드 업체와 불법 음란물을 올린 이른바 헤비 업로더들의 배를 불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 범죄 수익 환수를 골자로 하는 범죄 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먼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나 리벤지 포르노, 몰카 촬영 및 유포 행위를 중대범죄로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중대범죄 행위엔 반도체나 LED 등 유출됐을 경우 국가 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 해외 기술 유출 행위도 포함됐습니다. 더불어 불법 스포츠 도박이나 유해 화학물질 제조 판매 행위, 개인정보 불법 취득 행위 등도 중대범죄에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렇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추가된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선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전에 확정 판결 전인 수사 중에라도 몰수나 추징, 보전명령으로 신속하게 동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법안은 범죄 수익을 다른 곳에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로 얻은 재산까지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범죄 수익을 팔거나 처분하는 식으로 다른 재산으로 세탁해 빠져나가는 것을 원천 차단해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법안은 아울러 범죄 수익을 다른 곳에 은닉하거나 적법한 수익으로 가장하면 이를 자금 세탁으로 별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나 기술 유출 등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한푼 남김 없이 몰수해 범죄로 인한 실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안을 제안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새로 추가된 중대범죄들에 대해서 철저한 범죄 수익 환수 및 자금 세탁 수사가 가능하게 돼서 범죄의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박탈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등 어떤 범죄로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하고 박탈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개정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지난해 12월 진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응급실 등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사에게 난동을 부리는 일이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임세원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임세원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이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특히 의료인이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의료인이 사망한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법안은 아울러 의료기관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하도록 해 의료인 폭행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재벌 회장들은 몇십억씩 뇌물 주고 집행유예로 나가고 재벌 회장들과 일반인의 양형 기준 자체가 다른 겁니까? 무슨 열혈 시민단체 관계자가 한 말처럼 보이는 저 말은 실은 오늘 서울고법에 있었던 뇌물 혐의 피고인인 조폭 사업가가 자신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한 말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재벌 회장들과 일반인의 양형 기준 자체가 다른 겁니까? 발언의 주인공은 성남시 폭력조직국제마피아파 조직원 38살 이모 씨입니다.
이 씨는 자신이나 조직원들이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잘 봐달라는 취지로 관할 경찰서인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장 이모 씨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뇌물을 준 이 씨와 뇌물을 받은 이전 팀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전 팀장에 대해선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조폭 사업가 이 씨에 대해선 1심보다 1년을 깎아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과 뇌물을 받은 사람을 똑같이 처벌하는 건 합당하지 않고 뇌물을 받은 사람을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 비해 형량은 1년 깎아줬음에도 실형 선고가 분에 안 찼는지 이 씨는 선고 직후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며 재판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벌 회장들은 몇십억씩 뇌물 주고 집행유예로 나가고 저는 청탁도 대가도 없이 2년을 받아야 합니까? 재벌 회장들과 일반인의 양형 기준 자체가 다른 겁니까? 라는 외침입니다. 뇌물죄 피고인 조폭 사업가가 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말 자체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만 해도 최순실의 수십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나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횡령이나 배임 같은 범죄로 기소됐지만 모두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오죽하면 재벌 풀어주기 3호 공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무려 4천억 원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되지 않고 풀려난 경우도 있습니다. 재벌 총수 봐주기 사례는 일일이 다 들자면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뇌물 혐의 피고인 조폭 사업가에게 재벌 회장은 금태 둘렀고 일반인은 밥풀 떼기냐 식의 항변을 법정에서 들어야 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 시약불견, 청의불문, 유구무원,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들어도 못 들은 채 하고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시약불견, 청의불문, 유구무원. 오늘 해프닝을 보며 우리 법원에 대해 이 12자가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오늘 정부가 강원 지역 산불에 대해서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현재 이 산불 피해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네, 어제 4일 오후 7시쯤에 강원도 고성 일성 콘도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그 화재가 속초 시내로 확산되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50대 남성, 70대 여성 등 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다고 합니다. 그 피해 규모도 엄청난데요. 산림이 약 250헥타르, 주택이 125채가 소실됐습니다. 정부는 5일 오전 9시를 기해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일원의 재난 사태를 선포했는데요. 그 지역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입니다. 네, 그럼 이번과 같은 이 국가 재난 사태 어떨 때 선포가 되는 겁니까? 네, 국가 재난 사태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하게 됩니다. 재난사태를 선포함에 따라서 관련된 지역에는 그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이런 국가 재난과 관련한 관계 법령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먼저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이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 장비나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의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해당 법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비상소집하거나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밖에 재난 예방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어제 그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고성과 속초 등 강원도 산불이 한창일 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발이 묶여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질문을 다 마칠 때까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이석이 불어대면서
그 산불 관련 심야 긴급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회의 중이라서 화재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하면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산불의 심각성을 보고하면서 이석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컨트롤을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이 쥐고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 먼저 그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 제15조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데요. 그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게 됩니다. 이번 화재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고민정 부대변인은 정의용 실장이 없어서 대처가 안 된 게 있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건 아니다. 소방 인력을 투입하고 진화 작업을 하는 것은 위에서 지시해서 되는 게 아니라 중앙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즉시 대응한다라고 답한 바 있기는 합니다. 지금 피해 규모가 굉장히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피해들을 보상하거나 뭐 또 지원받기 위한 또 관련 현행 법규들이 마련이 돼 있습니까? 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서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자체 또는 재난관리 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진화가 다 끝나지 않아서 피해 보상 접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고 하면서 접수가 시작되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의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안전한 복구가 좀 신속히 이루어져서 더 이상 피해가 좀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 청와대 업무 보고가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두고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법률방송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오늘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 38개각 인사참사 검증 실패를 해명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불출석은 국회 무시, 국민 무시라는 것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은 집권 시절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적이 있냐, 자기들은 출석 안 해놓고 조국 수석은 나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고 맞섰습니다. 헌정사상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10월 최도술 청와대 총무비서관 비자금 사건 관련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의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 출석이 처음입니다. 당시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 파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06년 11월 이번엔 전해철 민정수석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퇴 관련 전해철 수석 관여설 관련 운영위에 출석해 직접 해명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엔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31일 김태우 수사관의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주장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해명한 바 있습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조국 수석의 발언입니다. 같은 날 여당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저는 우리 민정수석이 더구나 피고발인 신분인데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치 공세라고 생각한다는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야당이 정치 공세, 생떼를 쓰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민생 법안들이 발목 잡히지 않게 조국 수석을 국회에 내어줬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 9년 동안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나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불출석은 실제 그동안 관례나 관행 비슷하게 정치권의 일종의 불문율로 여겨져 왔는데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시절 국회에 출석하면서 그 관행은 깨졌습니다. 그럼에도 보수 정권 9년 동안 자신들은 다시 관행이라며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고 이제 조국 수석은 자꾸만 나오라고 하니 저런 발언이 나올 법도 합니다. 실제로 2015년 정윤회 문건 관련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운영에 나가라고 했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나가지 않았고 2016년 우병우 민정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불출석이 관행이라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업무보고와 달리 국감 증인은 출석 의무가 강제됐는데도 민정수석 국회 불출석이 관행이라며 나가지 않은 겁니다. 정치권만 가면 지나간 일을 까먹는 건망증이 생기는 건지 까먹은 척하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한 번 깨진 관행이나 관례는 더 이상 관행이 아닙니다. 이참에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법률방송 취재파일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권익위 소속 중앙정심판위원회는 오늘 저소득 소외계층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등입니다. 국제투자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부처 간 신속한 협력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조직이 설치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국제투자 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발령했습니다. 검찰이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이돌보미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5일 오전 기준 2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교직원 채용 시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한 인권위 권고안에 대해 숭실대학교가 불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숭실대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독자적 결정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